자, 한번 해볼까요? 유인어차. 유인어차. 어떤 사람이 여기에 있다 치자. 어떤 사람이 여기에 있다 치자. 예. 유인어차. 유인어차. 어떤 사람이 여기에 있다 치자. 어떤 사람이 여기에 있다 치자. 유 개거차. 같이 해보해. 네. 유 개거차. 어떤 길손이 여기에 있다 치자. 어떤 개긴이 여기에 있다 치자. 예. 유 개거차. 유 개거차. 어떤 길손이 여기에 있다 치자. 어떤 길손이 여기에 있다 치자. 예. 지금 아주 똑같은 그 얘기예요. 여기서 이것을 초대보라고 여기 그 구체적으로 어떤 초나라 대부가 여기에 있다 치자. 어떤 초나라 사람이 여기에 있다 치자. 아, 이 대부는 그 벼슬 그 직급이죠. 위기죠. 경대부 사서왕이 해볼까요? 유 초대부 어차하다. 유 초대부 어차하다. 어떤 초나라 대부가 여기에 있다 치자. 어떤 초나라 대부가 여기에 있다 치자. 예, 잘하셨어요. 요런 어법이에요. 그 가정법이죠. 유 초대부 어차. 어떤 초나라 대부가 여기에 있다 치자. 욕 기자지 저야에.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아들에게 제나라 말을 하게 하고 싶어. 이건 초나라는 남방이잖아요. 그 남서쪽. 그리고 제나라는 동쪽이에요. 근데 이 그 남서쪽에 있는 이 초나라 대부가 자기 아들에게 그 동쪽에 있는 제나라 말을 가르쳐주고 싶어. 그 말이에요. 욕 기자지 제어야. 그 아들에게 제나라 말을 욕 하게끔 하고 싶어. 즉 그러면 사 뭐뭐 하게끔 시키겠느냐? 저라고 있죠. 이게 제라고 안 있고 이 제 이거는 모두 제자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제의 용법은 두 개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어지 요거 요거에서 라고 하는 그런 어법이고, 이게 이제 발음이 저로 될 경우에요. 또 하나는 이렇게 이런 것으로 뭐 하겠는가 하는 의문문이에요. 또 하나는 그래서 이 요거는 딱 평서문이고 얘는 의문문이에요. 그러니까 사 제인 제나라 사람으로 하여금 스승 삼다. 이게 지가 여기서 이게 대명사 스승을 삼겠는가? 제나라 사람으로 하여금 스승을 삼겠어? 삼겠느냐? 아니면 사초인으로 부자 초나라 사람으로 하여금 자식의 스승으로 삼겠는가?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의문사예요. 초나라 대부가 있다고 하자 자식에게 제나라 말을 가르쳐주고 싶어. 그러면 제나라 사람을 스승으로 삼아야 돼. 지금 여기가 초나라니까 초나라 사람을 스승으로 삼아야 돼. 그러자 왈 사 제인 부진이다.
아, 그거야. 제 나라 사람으로 하여금 스승을 삼아야죠. 그렇게 지금 이 여기서 답을 했어요. 지금 이게 평서문이 되니까 말하자면 저라고 쓰지 않고 얘를 이렇게 감춰버린 거죠. 그러니까 평서문이 되구나.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저라고 안 하고 그냥 지만 여기서 쓴 거예요. 평서문. 그러자 왈 일제인 부재. 그래? 그러면은 한 사람의 제 나라 사람을 그 아이가 스승 삼았다고 치자. 부지. 그렇잖아요. 초나라 대부가 자기 아들한테 제 나라 말을 하게끔 시켜. 그러고 싶을 때에 제 나라 사람을 스승으로 삼아. 자, 거기까진 됐어. 그런데 중초인이 휴지면 아주 때로 무리로 초나라 사람들이 휴 시끄럽게 떠들어대면 스승은 저 나라 사람이야. 그런데 무지하게 많은 초나라 사람들이 그 아이에게 떠들어대면, 시끄럽게 떠들어대면 수 일달이 구 기 제야라도 수 아무리 뭐뭐라 할지라도죠. 아무리 일달 날마다 매질을 하면서 달 달이라는 건 이게 이 매질할 회초리 치는 거거든요. 그 날마다 매질을 하여 국이 제야라도 그 제 나라 말 하기를 구한다 하더라도 불가득이요. 불가득. 그렇게 할 이잖아요. 불가 할 수가 없다. 그렇잖아요. 제 나라 스승 한 명이 가르쳐도 거기에 뭐 그 말하자면 가정부니 뭐 요리사니 뭐 이 마부니 뭐니 뭐 이런 운전기사니 이런 사람들이 뺑 둘러싸가지고 초나라 말을 하될 테니 자 그러면은 제 나라 말을 스승한테 배워봐야 그건 안 돼. 그러면 불가득이에요. 그 아무리 괴를 날마다 회초리질을 하면서 제 나라 말로 해봐, 제 나라 말로 해봐. 그래도 불가득이 이루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를 이니 치지 장악지간 수년이면 근데 그 아이를 인 이끌어다가 지금 이건 저 제 나라 말을 가르쳐주고 싶으면 쉽게 말하면 제 나라로 보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래야 내가 제 나라 말을 쓰고 싶지 않아도 살기 위해서 귀를 물어 묻든 뭐 어떤 물건을 사든 먹을 거를 갖다 구하든 제 나라 말을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인데 그래서 인이 치지 장악지가 수년입니다. 그를 인 이끌어서 치지 두어 어디다 두냐? 장악의 사이에다가. 장악은 이게 제 나라 번화가 이름이 장악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저도 그냥 이건 그러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제 나라 번화가 한가운데 두기를 얼마를 여러 해를 두면 수 일달이 구 기 초라도 아무리 날마다 매질을 하고 너 초나라 출신이니까 초나라 말 해봐 그렇게 이 초나라 말 하기를 구해도 여불가득이요. 그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될 수가 없어. 이게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꺼냈는가 그게 이제부터 이제 나와요. 자의 선거주 선사야. 그때는 설거주가 이 아주 훌륭한 선비라고 평가했어. 일컬었어. 그래서 사지 그로 하여금 거호 왕소여
왕의 처소에 거두었어. 그 설거주라는 인물을 그대가 천거해서 아, 이 사람 아주 훌륭한 선비.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왕의 처소에 뒀어. 그런데 제오 왕소자가 근데 왕이 있는 곳에 제 왕의 처소에 제 있는 자들이 왕이 움직이는 곳 그 동선 그게 다 왕소죠. 왕의 그 발걸음이 미치고 그런 그 왕의 발걸음 미치는 곳에 제 자 있는 자들이 있는 사람들이 장유 비조니케 설거유자면 어른이든 아이든 신분이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걔 설거주하면 모두 설거주 같다면 왕 수여의 불선이려 왕이 누구와 더불어 우이 불선 가 불선할 수 있겠는가? 말하자면 누구와 더불어 나쁜 짓을 하겠냐고요. 지금 자네가 설거주라는 사람을 추천했어. 아주 그 선한 인물이라고. 착한 인물이라고. 그런데 왕이 움직이는 동선으로 이제 얘를 보냈는데 근데 그 왕이 움직이는 동선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네가 선거한 설거주 같다면 왕이 나쁜 짓을 하고 싶어도 못해. 왜냐면 다 그 착한 그런 길로 가요. 그런데 제 왕소자 왕의 동선에 있는 사람들이 장유비존이 개비 설거주야면 어른이든 아이든 신분이 낮든 높든 모두 설거주 같은 사람이 아닌 경우면 왕 수여의 선가요. 왕이 누구와 더불어 우위선 착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설거주 하나가 착하다 하지만 왕 동선에 있는 녀석들이 전부 그 선하지가 않은 녀석들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왕이 착한 일을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주변에 있는 애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불선하기 때문에. 그 앞에 왕 수 숫자가 이 뒤에 나온 숫자를 대야 될 것 같은데요. 똑같이. 예? 언변의 세 숫자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왕수여 위불선하고 왕수여 위선 이렇게 나오는데. 예, 똑같은데? 거기는 좀 다른가요? 예, 여기는 이게 왕 숫자는 이게 비록 숫자고요. 비록 숫자가 되고 이 뒤쪽에는 누구 숫자로 되어 있어요. 누구 숫자로 해야 할 것 같아요. 다.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그 제 건 제대로 되어 있는데. 예, 예. 그 말씀 언변으로 예, 저 예. 언변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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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아, 그 세금변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건. 아니, 저기 이렇게 하고서 출자. 이게 비록 숫자잖아요. 비록 숫자. 아, 이거 비록 숫자네요. 예. 이대로들. 예, 그렇습니다. 말씀만 변이 맞아요. 예. 그 제 건 그렇게 돼 있어요. 말씀만 변. 일 설거주라도 도교 송황화리요. 일 설거주론 도겨 송황하 한 명의 설거주 착한 선비 설거주 한 명 갖고는 독 홀로 송황녀 송황을 어찌 할 수가 없어. 말하자면 착하게 만들 수 없다. 이거로 딱 결론이야. 그러니까 앞에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맹자가 자네가 이 자네 왕을 선하게 만들고 싶지. 그게 첫 번째 얘기예요. 그런데
왕을 선하게 만들려고 자네가 대불승이라는 그런 이 착한 선비를 갖다가 추천해가지고 왕 주변에 두게 했어. 자네 그거로 일이 끝난 게 아니야. 왜? 한 명을 설거지 갖고는 이건 왕을 선하게 만들 수가 없어. 그 이야기를 지금 얘기해 준 거예요. 이런 것은 뭐냐면요. 이 뒤에 숨어 있는 말은 말하자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해야 이 설거지만 갖고는 안 돼.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그 은연 중에 나 같은 사람이 그 말하자면 재상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싹 바꿔야만 이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뭐 적폐청산 뭐 얘기하는 것 같이 말하자면 적폐청산이 그게 이명박근혜 그 대가리만 쳐가지고는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밑에 쫙 있던 자유당 패거리 이 바른미래당 패거리 말하자면 이런 녀석들 싹 치워야 됩니다. 이게 지금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그 깊숙이에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자기와 같이 이 사람들을 갖다가 이끌 수 있는 시야를 갖고 있고 그 철학을 갖고 있고 또 그리고 그 실제 방법을 알고 있는 당신 같은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앉혀야 된다 그런 게 깔려 있어요. 자, 그 다음 또 읽어볼까요? 공손추 문활. 공손추 문활. 불견 재우는 하인 있고 불견 재우는 하의 있고 맹자왈 맹자왈 고자의 불의 신이면 불견이니라 고자의 불의 신이면 불견이니라 불현이에요. 이거는 왕과 만나는 거니까 단관목은 유언이 피지하고 단관목은 유원이 피지. 예, 피지 않고. 설류는 폐문이 불납이라. 설류는 폐문이 분해하라. 불납이에요. 불납? 예, 불납이라. 시, 계, 이심이라. 시, 계, 이심이라. 박이라야 사가이 현이니라. 박이라야 사가이 현을이라. 양화 육견 공자이. 양화 육견 공자이. 오 물해라. 오 물해라. 대부 유사어 사에. 대부 유사어 사에 부득 수어 기가 즉 부득 수어 기가 즉 왕배 기문이라 왕배 기문이라 양아 감 공자지 무야이 양아 감 공자지 망야에 망이라 하겠지만 무 예. 무야이 무야이 괴 공자 증돈이라. 괴 공자 증돈이라. 공자도 역 감 기 무야이. 공자도 역 감 기 무야에. 왕 배지라. 왕 배지라. 당 시시에. 당 시시에. 양화 선이면. 양화 선 기득이면. 선이면 기득 불견이리요. 기득 불견이요. 예, 이때는 견이 맞아요. 증자왈. 증자왈. 혁견 첨소는. 혁견 첨소는. 첨소는. 병우 하유라. 병우 하유라.
휴라 하고 아, 휴라. 자로왈 자로왈 미동이 언이면 미동이 언이면 관기색이 관기색이 난난연이라 난난연이라 비유지 소지하라 비유지 소지하라 하다 유시 관지즉 유시 관지즉 군자지 소양을 군자지 소양을 가지 이윤이라 가지 이윤이라 예쁘죠. 오래간만에 그 제나라 공손추 제나라 사람 공손추가 나오네요. 공손추가 여쭈었어요. 불견제요. 왜 그 제후들을 불현제요? 불현제요. 제후들을 아련하지 않으시니 불현제후라고 읽어야 되네. 불현제후 하의. 제후들을 아련치 않으시니 하의니까. 도대체 거긴 무슨 뜻이 있습니까? 왜 그러세요? 근데 그런 거죠. 맹자와 고자의 옛적부터 불의신이면 불현이야. 옛적부터 신화가 되지 않고서는 신화가 되지 않으면 불현 아련하질 않았어. 그게 옛적부터의 법도야. 그 내가 신화가 아닌데 어떻게 그 내가 제후를 아련하겠니? 이런 경우도 있어. 심한 경우인데 단감목은 아주 이거 예전에 현인들이죠. 단감목이라는 현인은 이 단감목은 어디서 나와요? 우리 통감 맨 첫 시간에 나와. 그 이 두 번째 시간이구나. 세 번째인가? 세 번째 시간 정도에 했었을 거예요. 즉 우이문후 그 춘추 시대를 열 때 가장 강대국이었던 그것을 열었던 문후라고 그래서 시호도 문을 받은 우이문후 때에 그 우이문후는 스승이 세 명이었죠. 그 세 명 중에 하나가 단감목이에요. 그래서 이 그 우이문후가 단감목 집 앞을 지나갈 때는 단감목이 보이든 안 보이든 그 타고 있던 수레에서 그대로 그 이 수레 턱을 잡고 인사를 했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통감에도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이제 여기 이것도 현이라고 읽어야 되겠네. 그 정말 절박하다면 바로 이거야말로 절박함 그것이야말로 볼 수가 있. 그 아련할 수 있지.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정말 제후가 그렇게 아우 맹자 선생님 전 선생님의 가르침을 저는 정말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지금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정도로는 제가 큰 뜻을 필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도와주십시오. 선생님 도와주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저를 좀 그 막 매질해 주세요. 그 저를 꾸짖어 주세요. 말하자면 그렇게 간절함을 갖고 절박하게 이 박자 절박하게 한다면 그러면 왕을 내가 왜 안 만나보겠어. 내가 신하가 아니래도 내가 신하가 아니더라도 옛적부터 신하가 아니면 안 만났지만 아련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정말 제후가 절박하다면 내가 왜 그 양반을 안 만나겠어. 이게 이제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요. 양화 육견 공자의 오무래야. 양화라고 하는 사람은 이게 공자 당시 그 이 공자님이 이제 노나라 분이잖아요. 노나라를 당시 지배하던 그 이 대부가 세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그 맹손씨, 중손씨, 개손씨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제일 막내인 개손씨가 제일 힘이 강했어요. 그래서 이 근데 그 개손씨가 제일 힘이 강한데
또 이 개손씨 가신으로 그 대부 아래에 있는 그 가신에 양아라는 자가 실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라의 진짜 실권자는 노나라 왕이어야 되는데 실제로 노나라 왕이 아니고 그 아래에 있는 그 이 대부 개손씨가 갖고 있었고 또 대부씨가 그 대부인 개손씨가 실권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양아라고 하는 과신이 좌지우지했던 거예요. 그 양아가 욕견공자 이때는 저건 견이죠. 이 양화가 공자님을 뵙고 싶어 했어. 만나고 싶어 했어. 그런데 이 오 무례요. 아 이게 무례한 거 아닌가? 를 오 걱정했어요. 여기 이제 꺼려하다 오자. 이 무례할까를 걱정했어요. 그런데 예법에 의하면 대부 유사어 사에 부득수어 기가죠. 왕배 기문이야. 그게 예법이야. 뭐냐면 그 대부가 자기보다 아래 계급인 사에게 유사 그 뭔가 내려주는 물건이 있어. 사 그 하사품을 내려줄 때 부득수어 기가면 그 선비의 집에서 부득수 받지를 못하면 즉 왕배 기문이요. 곧 가서 그 문에서 그 배에 절을 해야 돼. 그 문에다. 왜냐면 내가 직접 대부 높으신 분이 내려둔 걸 딱 받으면 그 자리에서 감사의 절을 드릴 거 아니에요. 근데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없을 때 자기보다 아랫사람한테 이렇게 줬어. 그러면 그거 집에다 놔두는 거잖아요. 없을 때. 없을 때 집에다 놔두면 그러면 그 감사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와보니까 우리 집에 있어? 선물이? 그러면 자기보다 높은 사람의 집을 찾아가가지고 말하자면 절을 드리게 돼 있어. 그럼 자연스럽게 만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제 이때 절은 뭐 그러자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양아가 감 공자지 무야이 양아가 공자가 없을 때를 감 엿볼 감자 엿봐서 이 그래서 지금 여기도 망이지만 우리가 사망유인이 하는 이런 죽일 망자로 쓰이지만 이 경우에는 뭐 없을 문자란 말이야. 이 경우에 그래서 물을 읽는 거예요. 이게 구별하기 위해서 공자님이 없을 때를 딱 살피다가 괴 공자 증돈이야. 공자에게 증돈 찐 돼지를 괴 내려줬어요. 괴. 이제 먹을 것을 준 게 괴죠. 찐 돼지를. 그러자 공자는 또 어떻게 응대했냐면 공자도 역감 기 무야이 왕배죠. 공자도 또한 양아가 없을 때를 감 엿보아서 왕배지 가서 절을 올렸어요. 완전히 장군 멍군한 거죠. 자, 당시시에 이와 같은 때를 맞아서 양아가 선이면 양아가 먼저 공자님을 찾아뵙더라면 공자가 없을 때를 노리지 말고 뭔가 이게 자꾸만 이 양아가 거리낌이 있으니까 이제 이랬던 거거든요. 그러지 말고 양아가 정말 그렇게 공자님이 절실했다면 그게 왜 앞에서도 절실하다면 만날 수 있지라고 맹자가 말했잖아요. 양아가 그렇게 절실하게 느껴서 먼저
공자를 찾아갔더라면, 직접 공자가 있을 때, 기득 불견이려. 어찌 불견 보지 못하다? 즉, 보지 못할 수 있겠는가? 어찌 그 못 보았겠는가요? 그 양아가 먼저 절박한 그런 마음으로 찾아뵈었더라면, 왜 공자님이 양아를 안 만났겠어? 봤을 거라는 거지. 그런데 이 양아가 수부리고 그 자기가 뭔가 걸리는 게 있으니까. 왜냐면 이 양아가 그 뭐 국정을 농단한다라고 그런 거를 뭐 공자님은 너무나 잘 아니까. 그러니까 그 자기의 그 농단한다는 거에 대해 스스로 알거든요. 그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계급이 있는 이 그 우위 이걸 갖다가 전부 다 말하자면 건너뛰는 힘을 발휘한 거 아니에요? 그 계급사에. 그러니 그런 참혹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이 양화를 제대로 못 쳐간 거죠. 그러나 참혹하건 말건 이 양화 입장에서 정말 공자님을 그렇게 이 절박하게 그렇게 원했다면은 그런 예법을 핑계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직접 가서 존중하게 그 또 간절하게 절박하게 공자님을 뵙더라면 왜 공자님 말 저 공자님이 그 안 만났겠느냐 또 증자 와 증자님도 이렇게 말했어 협견 청소는 병하두라 하다 협견 이 협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게 협견 이게 전부 다 보면은 다 무슨 변이 있어요? 요거는 그 이 달월이 아니고 고기 육변이에요. 그래가지고 협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우협 자역 왼쪽 갈비뼈 오른쪽 갈비뼈 이게 협이에요. 견 어깨 우견 좌견 이 어깨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 협은 갈비뼈의 뜻보다는 동사예요. 어깨를 으쓱 대고 어깨를 굽신굽신하고 그런 말이에요. 어깨를 급신거리고 첨소 아주 웃는 것은 아첨하고 그러니까 그 움츠리는 어깨와 아첨하면서 미소 짓는 것 이것은 병우하휴예요. 여름날 밭두둑이거든요. 휴 응? 여름날 밭두둑에서 일하는 것보다도 병 더 힘들어 이게 병이라는 게 꼭 병들었다는 것보다 무지무지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한마디로 서로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그 군자와 군자가 만나고 군자와 현인이 만나고 현인과 인인 그 어진 왕이 만나고 바로 이런 만남이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그 군주한테, 제후한테 어떻게 해요? 대개 보면은 아주 어깨를 그렇게 움츠리고 그 어깨 그리고 아주 아첨하는 그 미소나 띄고 이러지 않냐는 거예요. 그것은 병우하우요. 농사꾼들이 여름날 여름철 한낮 그 땅볕에 그 일하려면 진짜 죽어나죠. 여름에 그 잠깐만 해도 막 진짜 그러죠. 그런 날 밭두둑에서 일하는 것보다도 더 피곤하다 그 말이에요. 또 자로는 뭐라고 말했나? 미동이 원 서로 같은 무리가 아닌데 아닐 믿자 서로가 같지가 않아. 덕이든 취향이든 뭐 행위든 서로가 같지 않은데 언 말을 나누는 것은 관기색 그럴 때 그 사람의 얼굴빛을 보면 낯빛을 살피면 난난연이요
얼굴이 불그락해. 왜?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 아니, 불편하잖아. 상대랑 이게 뭐 통해야 되는데 통하지도 않는 사람하고 얘기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어려워요. 제가 아까 그 정봉주 건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 우리 종필이 아저씨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바로 이게 그런 식이거든. 듣고 싶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이런데 말이야. 그게 지금 그 말이에요. 낫나냐냐. 아, 불그락불그락 하는 것은 비유지 소재예요. 이 유는요, 이 자로의 그 자예요. 내가 알아요. 그 여역성. 내가 소지 아는 바가 비 아닐세. 아, 나 그런 거, 난 몰라.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끼리 말을 나누면서 그 얼굴빛에 불그락불그락 하는 거, 이런 거, 나 자로는 그런 거 난 몰라. 나 그런 거 신경 안 써. 유시 관직한데, 이로 말면 관직 살펴보건대. 즉, 이런 증자님, 자로님, 이런 예를 봐봐. 그러면 군자지 소양을 가지요. 군자들이 길러야 할 바. 군자들이 함양하는 바. 군자들이 그 길르는 바가를 가지요. 알 수 있을 때만이야. 가지. 알 수가 있잖아. 군자들이 어떤 것을 길르고 있는지를 지금 그 자네 모르겠나?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나보고 이 재우를 갖다가 그 이렇게 이 아련하지 않으니 도대체 그게 그 웬일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겠어? 이게 이 그 재우하고 어울리는 거 이거 증자나 자로 같은 공자님 제자들은 굉장히 힘들어했어. 서로 격이 안 맞아서. 서로 이렇게 이 군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아니야. 품고 있는 것이. 그래서 공자님 제자들도 그런 말을 한 정도인데.